이 차주는요? 박성욱이라고 TJ 그룹 법무팀 대리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에 빨리 들어와. 어, 다 불었어? 네, 다 잡아야겠습니다. 넘겨 그럼. 아니에요. 아빠 와. 아니에요. 아빠 오라고. 저 친구 제 정보원입니다. 그러니까 둘이 친하다는 얘기 아니야. 야, 너 검사 좀 받아봐야 되겠다. 이해해라.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. 그 시키가 너한테 약을 줬다고 자백을 해버릴 거다. 아, 그리고 이거는 내가 직접 국과수에 가져다 주려고. 누가 여기다가 장난질 칠지 모르잖아. 그지? 야, 너 뭔 병원에서 그렇게 약을 많이 조제를 받니? 어? 향정신성 의약품이 꽤 되더만. 아, 왜 그랬어? 이제 그딴 약한 거 가지고는 머리통 교통정리가 안 돼? 준비 많이 하셨나요? 시간 남은 게 마시고 다음 카드 보여주시죠. 카드 보고 제가 어떻게 할지 선택하겠습니다. 휴전. 죄 없는 제 정보원도 풀어주시죠. 줘야지 뭐. 그 시키가 너한테 약을 줬다는 증거가 없는데. 특수폭행죄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? 자, 선물. 여기가 정혜주 씨 자리예요. 여기 있던 것들은 다 치운 건가요? 아, 네. 정혜주 씨 집으로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. 아이고, 이게 누구야? 아, 이거 오랜만이다, 오지야. 안녕하세요. 복귀했다는 얘기 들었어. 저 팀장님이 이쪽으로 옮기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. 근데 뭐 어쩐 일이야? 혹시 우리 정혜주 씨 사건 때문에 온 거야?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정희주 씨 사건은 서울 광수대에서 종결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쩐 일로?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까발리겠다는 생각은 아니고요. 제가 다른 별개의 사건을 쫓고 있는데 그게 이 사건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확인차 옵니다. 쫓고 있다는 별개의 사건이 뭘까? 나중에 확인되면 말씀드릴게요. 그럼 가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나중에 편한 자리 한번 갖자고. 오해도 풀 겸. 뭐 그렇게 하시죠. 특수폭행죄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?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.